안녕하십니까. 교재 4페이지입니까? 책이 세 권입니다. 책을 쫙 한번 훑어서 가는데요.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주의사항을 한번 써놨으니까 한번 찍어놓으시고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요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이거랑 이걸 같이 살면 제일 좋은데 사람 이 머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원래 비밀이 풀린 게 뇌는 6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600년. 그 이전에 그 어떤 지문에 나왔습니다. 뇌는 기억하는 건 덤이라고 합니다. 공부에 대한 기억은 사람은 안 했습니다. 뇌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공부에 대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발명해서 좀더
지식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능력이나 이런 게 아주 커집니다. 근데 이제 뇌가 쓰진 건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기억의 힘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숙달시켜서 자꾸 익숙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제발부터는 단기 기억에 애를 쓰지 마시고 장기 기억이요. 이게 나중에 시험 쉬는 게 다음 주가 아니고, 그죠? 몇 달 지잖아요. 아니면, 물론 다음 달도 있습니다만 몇 달 지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하니까 미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읽으시면서 복습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제일 좋다 싶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수업할 때 이거 우리 수업이 끝나면 오늘 우리 수목 이렇게 있죠.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 하는데 이틀 목요일째는 프린트가 나갑니다. 프린트를 우리 책을 거의 다 정리했습니다. 수험생이 정리하셨는데 정리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나중에 프린트만 들고도 공부할 수 있게끔 프린트가 나갈 겁니다. 그거 프린트가 나가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보시기로 하고, 우리는 수업하면서 앞에 나가고 뒤에 중간중간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대 문법 와 있습니다. 김상곤입니다. 갑니다. 밑에 현대 문법 와 있습니다. 언어의 개념 갑니다. 사람의 사상, 감정을 음성이나 문자로 나타낸 것 이래 돼 있습니다. 언어, 내용과 형식 돼 있죠. 거기다 한번 빼놓으면 언어입니다. 내용과 형식입니다. 이게 뜻과 소리입니다. 이걸 알면 좀 더 편합니다. 그걸 밑으로 빼면 내용, 사상, 감정, 형식이 음성과 문자 되어 있습니다. 신입피의 신입향, 개념과 청각, 영상, 의미와 말소리인데 아까 포인트마다 뜻과 소리입니다. 돼요? 하나만 더 가면 언어는 결국마다 뜻과 소리 둘 다 있어야 언어다라고 봅니다. 그럼 요게 둘 다 있는 경우 있고, 요거는 없고 요거만 있고, 또는 요게 있고 요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소리는 있는데 뜻이 없는 경우 돼요. 또는 뭐 뜻은 있는데 소리가 없는 경우, 그것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또 배울 겁니다. 일단 언어는 뜻과 소리 둘 다 있어야 언어다는 겁니다. 2번, 언어의 체계와 구조입니다. 합니다. 체계, 선택관계인데요. 개방적과 폐쇄적이죠. 개방적, 열려있다. 그 다음 폐쇄, 닫혀있다. 돼요. 열려있으니까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폐쇄는 대체 가능성이 낮답니다. 이해 한번 보세요.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 책을 보았다. 기출문제인데요. 나, 어제 도서관 책 중에서 가장 바뀌기 좋은 건 뭡니까? 나에 보니까 뭐예요? 나는 나 대신에 다른 게 온다면 사람에 대한 교죠. 어제 대신에 온다면 시간에 대한 교겠고, 도서관 대신에 장소에 대한 교죠. 근데 책 대신은 엄청 올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개방적인 게 책입니다. 거꾸로 이해해 보세요. 나는 어제 밑에 뺐습니다. 는, 그 다음 에서, 그 다음 을, 다 중에서 가장 필수인 건 뭐다? 에서입니다. 왜냐면 나, 는, 나, 도, 나, 만, 나까지 막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도서관에서 말고 다른 게 바꾸기 힘들죠. 책을, 책도, 책만 되죠. 보앗, 고, 보앗, 은이, 보앗, 음이 막 바뀌죠. 결국 바뀌기 힘든 건 뭐? 에서. 돼요. 그랬을 때 한 번 더 방금 예 있죠? 조금 더 배웁니다. 새로운 용어 들어갑니다. 요거 대신에 아까 뭐 들어갑니까? 나만, 나도, 나조차, 나까지 막 들어가죠. 나입니까? 확인합니다. 그럼 합시다. 얘 대신에 다른 걸 바꿀 수 있죠. 돼요? 이거 뭐다? 이런 걸 참고로. 말도 모르겠습니다. 상보적 분포입니다. 조금 더 갑시다. 상호 보완입니다. 베타입니다. 서로 못 간다고요. 하나 보면 이런 단어 됐습니까? 글자 보시면 얘는요 줄임말입니다. 줄임이에요. 그래, 얘가 오는 자리에 얘들은 못 옵니다. 얘가 오는 자리에 얘는 못 가요. 돼요. 그러니까 서로 못 가죠. 이게 뭐 베타적 분포. 오케이? 들었습니까? 한 번 더. 얘 쓰는 자리에 얘는 못 쓰죠. 서로 오갈 수 없잖아요. 이게 뭐 베타적 분포. 아시겠죠? 들었습니다. 듣기만. 아, 나중에 왜냐하면 시험에 직종이 우리가 다양하니까 뭐 이렇게 경찰이나 서울이나
특이한 직종이 있죠. 이런 직종에서 이상한 말 나오면 전부 다 이쪽입니다. 혹시 나올 때 배타적은 뭐다? 서로 오갈 수가 없다. 이건 오갈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배타적이 아까 뭐다? 다른 말로 폐쇄적 선택. 상보적이 개방적 선택. 예, 그렇게요. 말을 돌리기도 합니다. 예, 찜찜하시면 우리 책에다가 아까 이렇게 여기 또 여기 있죠. 여기다 뭡니까 이렇게 이걸 뭐 이렇게 여기다가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빼놓습니다. 용어싸움이요. 문법은 용어싸움이니까 용어 모르면 거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용어를 꼭 알고 가자는 뜻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갑니다. 2번입니다. 은의 구조, 통합관계입니다. 구조와 요소는 자동차와 부속품 요리뺐는데요. 요게 요겁니다. 구조 대 요소입니다. 요게 자동차 대 부속품. 예, 걸어갑니다. 요거죠. A 대 B는 C 대 D입니다. 이렇게 관계 없는 걸 짝짓는 이걸 유추라 그러죠. 유추입니다. 시험은 계속 아마 유추로 나오겠죠. 합니다. 구조 대 요소는 자동차 대 부속품. 문법 제일 작은 단위가 음운입니다. 그 다음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그리고 올라갑니다. 쭉 가는데요. 요렇게 합니다. 요 말이죠. 이렇게.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갑니다. 가장 작은 단인 의문은 요소가 될 뿐 구조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 가장 큰 단인 글은 구조가 될 뿐 요소가 되지 못한다. 나옵니까? 밑에 참고 보니까 구조와 요소는 상대적이다. 뭡니까? 이 말은 확인하죠. 이렇게 둘 때는 뭐다? 이게 구조 대 요소입니다. 이럴 땐 구조 대 요소. 역시 구조 대 요소니까 뭐 상대적이다. 예, 그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3번 언어의 기능 들어갑니다. 언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 사고능을 발달시킨다. 그 뒤에 추상화라고 나옵니까? 추상화 개념화 있죠? 이 말. 추상화, 개념화, 이 말이 공통 속성을 뽑아냄. 이렇게. 여기 이겁니다. 추상화 또는 개념화, 공통 속성을 뽑아냅니다. 한번 해볼까요? 1대 답은 뭡니까? 그렇죠. 뭐요? 맞습니까? 그죠? 묶었죠. 돼요. 다시 공통점 뽑아내는 이게 뭐다? 이게 뭐? 추상화 또는 개념화. 그죠?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만 빨리 지울게요. 그 다음 내려갑니다. 은의 기능 다시 갑니다. 1번에 언어적 인간을 참고로 호모 로퀘스 인간만이 언어를 쓴다. 이때 또 질문이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이 뭐냐? 됐습니까? 말과 글이라는 언어를 쓴다. 그죠? 동물도 언어가 있죠. 있는데 사실은 뭐다? 걔들은 글로 못 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다음 내려갑니다. 표현적 기능 와 있습니다. 화자의 감정, 심리, 태도를 표현하는 거 나오죠? 오른쪽에 감화적, 친교적, 표출적, 지식과정부의 보존 다섯 개입니다. 거기 오른쪽에 박스로 나오죠? 상황, 장면 묶었다. 그죠? 보니까 표현의 뭐다? 화자와 청자, 감화의 청자, 친교의 상황과 장면, 표출의 화자, 지식과 종교의 보전의 내용과 문맥. 다시 갑니다. 왼쪽에 1번입니다. 표현적 기능. 예, 한번 보세요. 이 금은 무게가 5g입니다. 어서 출발하시죠.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 한번 묶어서 나옵니다. 거기 하나 볼게. 표현적입니다. 화자의 감정, 심리, 태도를 표현하는데 누굴 고려한다? 청자를 고려하죠.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 표현적, 전달 의도가 있다 합니다. 청자를 중시하죠. 표출은 뭐다? 전달 의도가 없다. 청자를 무시합니다. 네요. 2번, 감화적이죠.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뒤에 줄을 쫙 끊어놓고요. 표어, 광고문, 연설문. 연설문 옆에다 유세입니다. 선거 유세. 그 다음 법률 용어, 표지판, 신호등. 하나 더, 사회통제 역할.
또 하나 더 이거요. 감화적. 이 말을 뭐요? 지시와 명령. 줄여서 지령적 기능. 지령적 기능. 이렇게도 부릅니다. 안 빼놓고. 우리 책에 3권에 보시면 그 10월 21일 날 친 시험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딱한다. 10월 22일 날 나왔거든요, 책이. 그래서 21일 날 시험 치고 바로 올려서 같이 실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일단 감화적을 지령적 이랬습니다. 그럼 얘 보니까 어서 학교에 가거라. 여기는 금연 장소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제 1번과 2번에서 시험 내면 아마 제가 노리는 거는 일마요. 표현적 기능하고 감화적 기능이죠. 표현은요,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뭘 하라 하지 말합니다. 조심하세요. 높임법 있죠? 대요. 높임법은 어느 쪽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높임법은 여기입니다. 표현적 기능이죠. 거기 하나 써놨죠? 표현적 기능. 거기다 높임법. 하나 써놓읍시다. 대요. 오른쪽 갑니다. 3번. 친교적. 이건 사교적이죠. 사교적. 사교적. 대요. 또 유대관계지. 유대관계입니다. 그래 아마 거기에 그 뒷말 한번 보세요. 합니까? 친교관계를 확인하며 사전적 개념을 무시한다. 이 말요. 이 말요. 뭡니까? 사전에 나오는 말대로 쓰지 않는다 얘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합니까? 예, 먹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이거죠. 제가 아침 드셨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이 뭐고 주고 아침을 어떻게 먹냐? 아침 밥을 먹지라고 안 하잖아요. 누구나 아는 표현을 하죠. 예, 그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다음 표출적 갑니다. 감탄, 느낌, 놀람 이런 거죠. 언어를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기능 이거죠. 돼요. 예, 보니까 아이고 아파 이구문이나 나와 있죠. 그다음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 나옵니까? 지식을 축적하고 정보를 보존하는 기능. 요게 해설 또는 수업 이런 게 전부다 여기에 해당하죠. 빼놓고. 해설 또는 수업 이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되어 참고해가 그림 한번 보시고요. 밑에 갑니다. 별표 나오죠. 사회생활과 관련이 깊은 언어의 기능 두 가지. 감화적과 친교적. 요건 동그라미. 됐습니까? 시험은 여기에 집중해서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 언어의 다른 기능이죠. 정보 전달적. 여기 아까 고유의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과 연결하세요. 비슷한 겁니다. 말만 바뀌었죠. 그 다음 관어적이죠. 낱말 사전 뜻풀입니다. 그 다음 미적 아름다움을 말하죠. 거기에 아름다움 써놨죠. 미적 아름다움. 소방적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소방적은 지금 문제가 유출이 안 돼가지고 소방적을 이번에 그 우리 마산의 김종석 씨께서 17문제 복원해 주셨어요. 또 한 분이 또 어디 사이트를 가셔가지고 한 분이 그 4월달 소방적을 복원을 다 해서 올리시더라고요. 복원되는 대로 제가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소방지 복원되면 올해 대박입니다. 소방지 복원이 안 됐는데 소방지 복원된다면 이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그 다음 내려갑니다. 은혜 특성화였습니다. 1번 자의 성가죠. 말소리와 의미는 우연한 결합이다. 수의, 임의, 우연, 무연이죠. 2번 가세요. 가장 큰 특성인데 모든 특성을 포괄하기도 한다. 이랬죠. 특성을 안 빼보니까 그 뒤에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창조성, 추상성 그래 있습니다. 이걸 묶어서 전부 다 자의성이라고도 한다는 뜻입니다. 자의성은 뜻이 두 가지죠. 좁게는 요것만 크게는 이렇게 다 포함하기도 합니다. 제일 잘 나온 게 자의성입니다만 갑니다. 2번 다시 가세요. 예문 보세요. 어쨌든 전부 다 뭐 끝날 때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오죠. 이게 뭐 자의성입니다. 돼요. 하나만 더. 요거랑 반대 개념. 여기 아까 뭐다 우연한 거죠. 이거는 뭐 유연성, 필연성. 어떤 예가 있냐면 의성어 있대요. 빼놓으시고요. 하나 더 갑니다. 요거요. 도상성. 됐습니까? 글자 뜻은 관계 있답니다. 조금 있다가요. 조금 더 갑니다.
어때요? 글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나와 멀어지죠. 갑니다. 순서입니다. 뭡니까? 순서가 먼저가 뭐가 먼저입니까? 오다 다음에 가다죠. 돼요. 얼고 높고 높고 낮고 나고 들고 건너고 뛰고 뭡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빼놓고요. 그럼 할까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어디입니까? 그죠? 거리가 멀어지죠. 예, 그걸 얘기하는데 거리적 또는 순서적입니다. 한번 뺐습니다. 개념만 이런 게 있구나 한번 들었습니다. 도상성 좀 용어 어렵습니다. 경찰은 1년에 시험이 두 번 있는데 경찰은 점점 이상한 용어를 많이 땡기니까 보고 있습니다. 갑니다. 우리는 뒷면 갑시다. 6페이지. 사회성 갑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때 마음이 의도, 의사, 의견, 의향. 한 번 더 의도, 의사, 의견, 의향입니다. 문제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죠. 가장 유사한 것은 유형은 그 이렇습니다. 문제 유형이죠. 오, 마음이고 미치겠다 이거. 감축 이상해. 할까요? 갑니다. 가장 가까운 마음은 어디입니까? 아까 요 마음이 뭐다? 이게 의도, 의사. 의견, 의향 이랬습니다. 가장 유사한 것은 답은 하겠습니까? 2번과 4번 중에서죠. 답은 2번. 1번은 뭡니까? 여기 써놨죠. 맞죠? 2번은요. 뭐요? 의 3번은요. 그렇죠. 관심. 4번은요.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빼놓고요. 탁탁 찍어놓읍시다. 자꾸 입을 하시면서 필기한 거는 사진기로 찍어놓으시면 편합니다. 공으로 좀 편하게 하세요. 또 5시에 일어나고 밤 11시까지 공부하던 그 수험생 암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안 나타나서 머리를 빈입니까? 그 뭡니까? 이게 빵모자 하나 쓰고 와서 농담할 뻔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랜만이다 이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확 울어. 좀 이상하죠 느낌이. 얼굴이 허옇게 떠서 좀 이상한 거, 약 기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너 왜 이래? 그러니까 하면서 머리를 보여주는데 머리가 완전히 그래 암 치료하는 거예요. 25살.
아침에 밥도 안 먹고 뭐 삼각김밥 먹고 라면 처먹고 공부하고 뭐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뭐 하려고 암 걸리려고 공부한 거. 걔막 욕은 하고 싶은데 말은 안 나오고 막. 아, 미치겠더라고. 그래, 왜, 학원에 왜 왔니니까. 선생님 수업 들으면 힘이 좀 나서 그래서 잠깐 듣고 하려고요. 걔 힘들면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래, 2시간 앉아있다가 또 집에 갔어요. 아프니까. 암치료, 암치료. 제발. 아시겠죠? 아픔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 맞죠?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잉? 조금만 하세요. 잉? 조금만. 학원에 한 7시에 오셔가지고, 9시까지 예습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잉? 됐죠? 또 저녁, 이제 오후에 또 이제 뭐 수업 있으면 수업 듣고, 저녁에 한 6시나 7시까지만 하세요. 잉? 그 일을 하지 마세요. 잉? 아시겠죠? 하루에 12시간은 충분해요. 이 용량이 과부하되거든? 그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다가, 이때까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 평소에 안 하다가 이거 갑자기 하루에 12시간 잡아놓으면 얘가 싫어하겠죠? 아시겠죠? 얘도 생각해 주세요, 제발. 그죠? 이것만 하지 말고, 그죠? 늘 이게 싸우잖아요. 요게 개인과 내적 갈등이잖아요. 둘이 싸웁니다. 그죠? 해야 된다. 니 미친가, 얘가 미친가 싸우거든? 제발. 적당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마음이 안 돼, 죽겠어요. 막 아프면 막 마음이 진짜 안 됐습니다. 6페이지 다시 갑니다. 사회성 하라 썼습니다. 어느는 사회적 약속이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했고요. 역성입니다. 2번 보세요. 언어와 사회는 불가분인데 언어는 언어 사회 지배를 받는다. 이 말 뜻이요. 여기 말이 뺑뺑 돌리 나오니까. 되어 언어는 언어 사회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은 합시다. 지금 제가 저도 부산 사람인데요.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왜요? 경상도에 컸기 때문에. 제가 영국에서 컸다면 저는 영어를 잘하겠죠. 이 말입니다. 대화 갑니다. 찬성 반대입니다. 옆집 애가 한 달 동안 서울 갔다 오더니 서울 말 다 배웠네. 대화. 내 친구는 서울서 10년 살아도 사투리 쓴다니까. 우리 영어 선생님은 외국 가지 않고도 영어를 잘하셔. 문제 아시겠죠? 예. 문제를 쭉쭉 뺏어낼 수 있죠. 하나 더. 내 친구가 남자친구가 부산 사람인데 나도 부산 말을 다 따라갔어. 뭐요? 찬성. 그죠? 그게 찬성과 반대로 나옵니다. 그럼 사회성이 뭐가 따라옵니까? 이게 방언, 속어, 비어, 은어. 다 여기서 따라가죠. 한번 쭉 빼놓고요. 방언, 속어, 비어, 은어 다 따라갑니다. 사회성입니다. 그 다음 역사성. 시대에 따라 바뀐다. 그래서 가역성이죠. 통시적 변천입니다. 거기다 하나만 빼놓으면 조심합시다. 앞으로 이 말 나올 때는 꼭 이 말입니다. 통시적입니다. 갑니다. 시대를 통하여 바뀌는. 되어 시대를 통하여 가장 바뀌는 게 제일 많은 것은 어디입니까? 뭐가 제일 많이 바뀔까요? 어문이 바뀔까요? 문법 바뀔까요? 어휘 바뀔까요? 구조 바뀔까요? 제일 많은 건 어휘입니다. 가장 약한 것은 뭘까요? 거의 안 바뀌는 것은 구조입니다. 그거 한번 표시해봅시다. 역사성입니다. 보이죠? 왼쪽에 역사성입니다. 집에서 책을 초판이라서 책을 읽어보시다가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교정 좀 해주세요. 조금 손 봐주세요. 3권까지 한번 쭉 보시고요. 입니다. 역사성 인데요.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중세 사성이죠.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게 지금 현재는 짧고 길고 짧고 없어지죠. 특히 상성 기간이죠. 상성 현재 긴 소리입니다. 그다음 4번 분절성. 다른 말로 불연속성가죠. 연속적인 현실을 끊어서 했다. 그래서 각 요소로 분리된다. 분절성은 옆에 안에 써놓을까요?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분리, 쪼갬, 나눔. 예, 이런 말들이 따라옵니다. 한번 빼놓고요. 분리, 쪼갬, 나눔. 이게 전부 다 분절성입니다. 네, 예 한번 보세요. 무지개 색깔을 7개로 억지로 잘랐다. 이게 뭐? 분절성. 나오죠? 사람의 얼굴을 뺨, 턱, 이마 역시 분절성. 전부 다 쪼갠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창조성, 사고의 개방성, 생각이 열려있어 무한히 새로운 말을 만든다 해서 용, 봉황, 도깨비, 해태, 보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낸다. 이게 뭐? 창조성이죠. 다음 내려갑니다. 밑에 사고의 개방과 은혜의 개방을 참고로 한번 묶어서 봤고요. 그 다음 추상성 아까 배웠죠. 언어로 추상화 아까 뭐 공통 속성을 뽑아낸다. 그걸 쭉 묶어서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합니다. 언어의 다른 특성이죠. 기호성. 언어는 상징적 체계 즉 자음과 모음은 기호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됐죠. 구가라는 글자는 기역, 우, 뭐야. 됐습니까? 기역, 우, 기역, 이응, 어, 맞죠? 이런 글자로 되어 있다. 이게 뭐 기호성, 다른 말로 상징성 나옵니다. 체계성, 규칙성은 일정한 체계와 규칙이 있다. 이해해 보세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 이게 뭐 도미적 어순. 이 말은 더 쓸까요? 돼요. 서술어 중심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빼놓고요. 다음 수식어, 다음에 피수식어 나옵니까? 좌분지 언어죠. 이 말은 뭡니까? 꾸밀 때는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연습 문제 내려갑니다. 고등학교 가서 연습 문제 무조건 풀어봐야 됩니다. 돼요. 한국은 선진국을 됩니다. 아니 선진국이 됩니다. 돼요. 미리 한번 볼까요? 되다 아니다. 앞에는 이 가요. 이걸 복격조사, 보호사계에서 복격조사랍니다. 또 묻던데요. 쌤, 이와 가를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시는데 설마 이하고 가를 쓸 때는 받침이 있냐 없냐죠. 받침이. 보이죠? 나옵니까?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이대 그죠? 받침이 없으니까 가지. 오케이? 이렇게. 되네? 앞말에 받침이 있냐 없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한번 빼놓고요. 그죠? 모르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할 때 꼭꼭 물어보세요. 돼요. 2번 내려갑니다. 돼요. 방금 뭐요? 되다 아니다 앞에는 이가밖에 못 옵니다. 그래서 뭐다? 을이니까 틀렸죠. 또 갑니다. 부자, 도, 있고니까 뒤에 어려운 사람, 도겠죠. 도, 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전에 과거다 그죠. 근데 밑에 안 씁니다는 현재죠. 안, 았습니다. 그 다음 또 갑니다. 4번. 선물로 주다가 아니고 윗사람이니까 아버지니까 드리다. 5번 갑니다. 서로 도와드리는 건 윗사람에게 쓰는데 근데 보니까 앞에 우리니까 줍니다. 그 다음 6번. 열 달을 기다린 끝에 간신이가 아니고 마침내 또는 드디어. 마침내 또는 드디어. 그 다음 내려갑니다. 7번. 선생님 댁에 갔더니 식사를 할 것입니다. 안 맞죠? 갔더니는 과거인데 뒤에는 미래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식사를 할 것입니다. 맛있겠다. 만약에 또 고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댁에 갔더니 식사가 끝났습니다. 이러면 충격이다. 그죠? 그 다음 또 갑니다. 8번.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면 아니죠. 참석해서 기뻤습니다. 아니면 참석한다면 기쁠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밑에 높임 잘못. 할머니께서 온다 아니죠. 할머니께서 오신다. 문제 풀이반에 됩니다. 문제 풀이반에 한번 했는데요. 거의 다 틀렸습니다. O, X X 어디가 틀렸습니까? 말씀이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말은? 아 제가 한 말은? 이렇게요? 틀렸습니다. 예, 틀린 거 맞아요. 어디가 틀렸냐고요. 나와 윗사람 사이에서는 무조건 말씀이죠. 이래도 말씀, 이래도 말씀. 그게 윗사람한테 말씀 맞잖아요. 어디가 틀렸어요? 얘기 틀렸어요. 그죠?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그죠? 여기 틀렸다고. 하시겠죠? 예, 나중에 풀 때요. 조심하고요. 그런 걸 연습하자고요. 또 갑니다. 할머니께서 그 다음 온다 아니죠. 오신다. 그 다음 아, 어제 산에 아니죠. 어제 산에 갈 것이다. 시제가 안 맞죠. 어제 산에 갔다. 그 다음 공항은 저 언니에 아니고 언니에게입니다. 이거는 하죠. 유정명사. 그렇죠. 다음에 에게입니다. 무정명사 다음에 입니다. 유정명사라는 이 말은 이 말은 감정이 있는 명사입니다. 원래 animate noun 이건 non animate noun 이래 나옵니다. 여기에 감정이 있으니까 이건 주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볼까요? 궁금하면 저 언니에 아니고 언니에게다 그죠? 요거 문제 나왔던 거 한번 베낄까요?
나옵니까? 이렇게요. 틀렸죠? 뭐가요? 나오죠? 사람이죠. 뒤에 뭐? 그렇지. 또 하나 더 나왔던 게 네, 보입니까? 일본 정부에게 아마 일본 정부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요거 됐으면 조금 더 갑시다. 특이한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됐죠? 뭐뭐에 하나입니다. 뭐뭐에게 하나가 없습니다.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빼놓고요. 요즘 뜨는 건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데요. 됐죠? 얘는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쓴다고요. 그죠? 이래서 틀리죠. 왜요? 얘를 꾸며내면 뭐다? 이게 아니죠. 가능한 한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요. 아시겠죠? 가능한과 가능한 한 다름이리. 이건 말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죠? 내기만 내라. 그죠? 투잡을 거예요. 이번에 기본 교재는 얇게 되어 있습니다. 투엔트는 두껍게 되어 있고요. 기본을 듣고 투엔트를 듣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좀 하시는 분들 또 투엔트를 또 이렇게 예습하고 들으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갑니다. 밑에 2번 단의 유기적 관계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참고 갑니다. 셋, 씻 나왔습니다. 요 형태요. 한번 보면 개념잡기인데요. 돼요. 셋 양성모음, 씻 음성모음. 양성모음이 대표 발음입니다. 음성모음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럼 아르 가진 소리 한번 빼보면 오르 가진 거, 어르 가진 거, 우를 가진 거 빼본다면 여기 아 다음에 에, 야, 예 있습니다. 어, 에 여, 예 있습니다. 오, 와, 외, 외, 요 있고 우, 워, 외, 위, 유 있습니다. 거기다 으, 의, 이까지 있습니다. 미리 하나 할까요? 돼요. 15세기의 몸을 보면 3대를 본답니다. 천, 지, 인을 본떠서 아, 으, 입니다. 이건 양성이고 여기 음성이고 여기 중성입니다. 돼요. 그럼 뭐 돼요? 옛날에는 삼성색이었죠. 양성, 그 다음 뭐 음성, 중성이죠. 현대어니까 어떻습니까? 양성과 음성밖에 없습니다. 중성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예전에 있던 중성 1만 어디 갔습니까? 음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요. 한번 빼놓고요. 들었습니다. 몸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다가 돼요. 이겁니다. 형태요. 얘 보니까 다 셋이죠. 얘를 쓴 이유는 모음 때문입니다. 모음. 양성이죠. 됐습니까? 배웠나요? 조금 더 갑시다. 뒷말 첫 소리가 경음이나 격음일 때 시옷은 돼요.
뒷말 첫 소리가 경음이나 경음일 때 안 씁니다. 경음이 뭡니까? 까, 따, 빠, 싸 이겁니다. 이건 차, 카, 타, 파하 이겁니다. 돼요. 했을 때 얘가 뭐다? 히읗이죠. 그래 시어도 안 쓰겠죠. 보입니까? 얘는 그대로 써야 되죠. 얘는 피읍이니까 안 써야 되죠. 얘 쌍비읍 안 써야 되죠. 이렇게. 되네 글자. 그럼 큰 말 해봅시다. 큰 말은 뭐예요? 이렇죠. 얘는요. 얘는 얘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7급 문제에 들어갑니다. 감동적이었어요. 희한한 깍두기를 냈어요. 됐습니까? 틀렸죠? 어디요? 그죠? 이상한 깍두기죠? 이거 먹지 마세요. 예. 됐습니까? 네. 그러면 결론. 맞는 거 몇 개입니까? 맞는 거 몇 개예요? 설명을 열나게 했는데요. 맞는 건 몇 개예요? 한 개요? 한 개. 맞아요. 한 개. 한 개 맞습니다. 딱 한 개죠? 한 개. 딱 맞습니다. 됐나요? 한 개 정확히 맞췄죠? 딱 한 개입니다. 한 개. 아시겠죠? 돼요? 얘 맞죠? 얘도 맞죠? 얘도 맞고. 그죠? 왜? 어디서 산다? 양성이다. 양성이다. 돼요? 이게 뭐? 음성이다. 음성이다. 음성이니까 뭘 썼고? 시를 썼고. 양성이니까 새 썼고. 됐나요? 예. 됐습니다. 정확하게 짚어놓고 가겠습니다. 양성, 음성이요. 기초가 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기초부터 단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트윈트는 연중 강좌가 될 겁니다. 계속 1년 내내 하겠습니다. 이번에 듣고 또 안 되면 또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물론 예습하시고 들으면 좋고요. 하다 모르면 자꾸 질문하세요. 네, 우린 8페이지 끝내봅시다. 입니다. 음성어와 문자어입니다. 음성어, 말, 문자어, 글 되어있죠. 1차적과 2차적입니다. 밑에 말은 준비나 수정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시간, 공간 제약이 많고 적고입니다. 결국 음성어와 문자어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문자어가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말과 글에서는 이렇게 예, 그죠? 말과 글에서는 이렇게 하면 딱 표시하면 끝난다. 그죠? 합니까? 그럼 1차적, 2차적 됩니까? 밑에, 그 밑에 하나 써놓을까요? 3차적 언어 하나 써놓읍시다. 이걸 보조언어라는데요. 눈짓, 표정, 몸짓. 이걸 들어갑니다. 조금 더 갈게요. 합니다. 개념 잡기 비언어입니다. 언어가 아니라고요. 반언어입니다. 반만 언어라고요. 이런 거 있죠? 하겠습니까? 잠깐만. 합니다.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와 다르다. 요거를 제가 다르게 합니다.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와 다르다. 어때요? 여기 뭐다? 음성이나 여기 이게 뭐다? 반 언어적 표현. 아시겠죠? 왜 읽는 게 다르죠? 잠깐만. 어떤 사람은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와 다르다. 이런 사람도 있죠. 잠깐만. 모르는 외국인은 어떻게 읽을까요? 끊어 읽을 수가 없죠.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와 다르다 이렇게 읽겠죠. 오케이. 이게 뭐다? 방금 반언어적 표현 됩니까? 요거 두 개 차이 있습니다. 한번 빼놓고요. 잘하시니까 조금씩 조금씩 더 합니다.
비언어와 반언어입니다. 그래, 넌버벌 연극이라고 하죠? 들어봤습니까? 넌버벌 연극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말하지 않는 연극, 그죠? 난타. 난타는 말 없이 그냥 동작만 계속하죠. 예, 그죠? 거기서 뭐다 뭐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죠? 뭐다 이렇게 눈짓, 표정, 몸짓. 비언어와 반언어 개념 한번 잡죠. 3번. 언어와 인간입니다. 내려가죠. 언어와 사고, 불가분의 관계. 요즘 이거 뜹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돼요. 요즘 유형은 전부 다 이거죠. 언어와 사고입니다. 언어가 말, 사고와 생각입니다. 언어가 동생이라면 생각은 형이다. 나옵니다. 이 말은 돌리면 맞아요. 생각은 뭐요? 생각은 형이고 말은 동생이다. 뭡니까?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맞습니까? 이게 이 뜻입니다. 이게 올해 국가직 문제입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한번 빼놓고요. 잠깐만. 이거요. 이런 말이 나오면요. 이거는 언어와 사고는 깊은 관계가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확인합시다. 다시. 그러면 언어 대 뺍니다. 볼게요. 맞아요? 맞습니까? 하시겠어요? A 대 B는 C 대 D고 E 대 F로 발전했습니다. 요게 요 케이스입니다. 잡아놓으세요. 어렵습니다. 문제를 외우는 시대가 아니고 응용하는 시대로 바뀌거든요. 조금 이따 지문 볼 겁니다. 돼요. 밑에 갑니다. 언어와 사고는 깊은 관계가 있다 나옵니다. 돼요. 이거는 하나만 더요. 방금 언어와 사고죠. 이거 나오면 하나만 빼놓읍시다. 두 개가 뜨는데요. 김진섭 명명철학 이라는 지문이 있습니다. 김춘수 꽃 이런 거 한번 시까지 같이 떠올리세요. 돼요. 잠깐만. 수필입니다. 시고요. 아시겠죠? 이런 걸 주면 뭐다? 전부 다 뭐다? 언어와 사고입니다. 말을 확 돌리니까 조심하자고요. 그래 나중에 더하면 이게 이런 분. 맞아요? 맞습니까? 계속 돌려 쓰나입니다. 전부 다 뭐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한번 빼놓으시고. 응용 잘합시다. 응용. 외우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응용입니다. 입니다. 밑에 언어와 인간에 다시 갑니다. 언어와 사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나옵니다. 밑에 참고 내려갑시다. 참고의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입니다. 사고 과정 없이 언어가 존재하는 예 갑니다. 밑에 셋째 줄요. 나는 오직 그것에 이름 붙일 수 있는 한에서만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뭐가 중요하다? 언어가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 뭐다? 이거요. 언어와 사고에서 뭐다? 언어 우위론이죠. 그러니까 밑입니다.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경험 거기에 끝날 때 보세요. 장미는 우리가 그것을 장미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향기로울 텐데 이거는 뭐다? 언어와 사고에서 뭐가? 사고가 더 중요하다. 그죠? 한번 표시해놓고요. 둘 다 관계 있답니다. 관계 있다는데 거기서 뺐습니다. 돼요. 그 다음 밑에 미연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언어와 사회 이건 아까 뭐다? 언어는 언어 사회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 한번만 표시해놓고 지나갑시다. 언어는 언어 사회의 지배를 받는다. 한번 빼놓고요.
그래, 아까 속어, 비어, 은어, 방언 있었죠? 오른쪽 갑니다. 3번. 언어와 문화 나옵니다. 이거는 언어는 문화의 색인. 그럼 뭐다? 우리나라는 그죠? 한국에는 농경문화 용어가 발달되어 있대. 그죠? 맞네? 농경문화 맞죠? 원철 씨, 우리가 먹는 쌀은 원산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쌀은 어디 산입니까? 국산요. 재밌는 분이 오셨네요. 쌀은 어디입니까? 자포니카 산이죠. 쌀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생산을 제일 많이, 그래서 쌀 밑졌습니다. 우리나라만 미국을 아름다운 밑자랐습니다. 동양 문화권은 미국을 전부 다 열었거든. 우리만 열었습니다. 사대주의죠. 우리도 이제 미국을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충격은 영어 있죠, 영어. 영어도 영어로 이랬습니다. 꽃뿌리 영, 빼어날 영자입니다. 가장 뛰어난 언어라고 쓰고, 이것도 사대주의죠. 제가 볼 때는 영어는 그다지 뭐 빼어난 언어는 아니잖아요. 좀 지나치죠.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해 소비를 안 하고 수출해봐요, 얘들은. 석유가 제일 많이 난 나라는 어디입니까? 석유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날까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미국이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래 모자라서 수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중동이 제일 많죠. 아니에요. 중동은 소비를 안 하거든. 쓸 일이 많이 없어.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해버려요. 어디로? 군사. 군사, 군사. 그래서 군사 강국이 된 거죠. 우리도 만약에 천연 자원이 많으면 우리도 아마 대국이 됐겠죠. 그죠? 참 어쨌든 좀 아쉽죠. 그렇다 치고 갑니다. 다시 농경문화가 전혀 발달 안 했네요. 하여튼 갑니다. 일단 언어와 문화는 관계가 있다. 그게 뭐 언어는 문화의 색인 나옵니다. 밑에 한 보시고 뒷면 갑니다. 언어의 본질 들어갑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게 원문에 제가 밑줄을 쫙 적었습니다. 그게 다른 나오죠. 여타의 관형사입니다. 요 글자는 잘 나와서 한번 뺍니다. 요건 T입니다. 요건 품사가 T인데요. 이겁니다. 빼놓고요. 하시겠어요? 앞에는 뭐다? 관형사. 뒤에는 뭐다? 형용사. 하시겠습니까? 빼놓고. 다른입니다. 여기 T입니다. 품사가. 다른만 특이합니다. 이게. 나중에 나올 때 또 배우겠습니다. 밑으로 또 갑니다. 중략 와 있습니다. 밑으로 쭉 보고요. 오 밑에 끝날 때 제가 줄 거죠. 코가 막히게 되면 니은, 미음, 이응의 받침부터 말은 발음할 수 없다. 니은, 미음, 이걸 비음이라 하죠. 비음. 비음이죠. 콧소리입니다. 그 다음 말하기 위한 인체기관 중에 가장 드는 것은 성대. 성대 동그라미 해놓고 성대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이거하고 요 목소리하고 비교해보세요. 지금 제가 아아아아 하죠. 요 목소리하고 요 목소리하고 요 목소리를 비교하니까 어때요? 아아아 다르죠? 놀랍게도 여기도 지금 소리 들리죠? 비강이라 하죠. 여기 텅 비어있거든. 목소리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목소리는 안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하니까 또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나오죠. 아 나오죠 지금.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잘 이상하게 들리죠. 이게 성대예요. 여기 성대. 밑에 묶었습니다. 그다음 성대를 아낍시다. 성대를 아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들숨 하고 따뜻한 물 두 가지입니다.
그래,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감기 안 듭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살 빠집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 살 빠집니다. 따뜻한 물 아주 좋습니다. 찬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 따뜻한 물 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너무 늦게 말씀드렸나요? 그 다음 다시 갑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갑니다. 밑으로 다섯 줄로 갑니다. 거기에 설왕 설례가 가능할지 몰라도 뭐다? 의견이 분분할지 몰라도 의견이 분분할지 몰라도 의견이 분분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밑에서 세 줄입니다. 은혜의 습득 얘기하다 뭐요? 마치 자전거나 스케이트를 한번 배우고 나면 그 뒤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탈 수 있는 것과 같다. 이 뭐 유추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다가 언어 얘기하다가 자전거 얘기하죠. 그래서 유추입니다. 한 번만 더 한 번이지 한 번 얼마 이번에 7급에 나왔는데 또다시 됐죠. 보이세요? 나옵니까? 돼요. 언제 한번 들러라. 어디입니까? 언제 한번 들러라. 아시겠죠? 다음에 한번 보자. 그죠? 다다음 달엔 꼭 한번 갈게. 다다음 달엔 꼭 한번 갈게.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다시 꼭 한번만 만나자. 이거는 뭡니까? 정해져 있죠. 다다음 달에 꼭 한번 갈게. 어디입니까? 시도입니다. 시도. 아시겠죠? 돼요. 잘 안 됩니다. 한 번은요. 뒤에 뭡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이수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합니다. 한번 빼놓고요. 7급 시험에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나왔던 거죠? 한 번 한 빼놓고요. 이번 달은 기분 좋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수업입니다. 신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오전에 22하고 오후에 문제풀이하고 내일은 이제 기본반 22 문법 이렇게 가지고 합니다. 내일 신납니다. 12시간 합니다. 아 재밌습니다. 월요일날 12시간 했습니다. 화요일 어제 11시간 하고 오늘 또 수업 이렇게 하고 내일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무대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되어 11쪽 갑니다. 되어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합니다. 갑니다. 오른쪽 가시면 여덟째 줄입니다. 줄 끊었죠. 너는 냉면 먹어라. 나는 냉면 먹을게. 나오죠. 맞게 고쳐라. 어디요. 너 냉면 먹어라. 나도 냉면 먹을게. 아니면 뭐요. 너는 냉면 먹어라. 나는 짬뽕 먹을게 되죠. 하나 써 놓죠. 너는 그러니까 는이죠. 는. 이 는이 뭐다. 차입니다. 되어 차이 보셨습니다. 너는 할 때 는 이게 차이 보셨습니다. 요 차이 말고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이때는 이거는 강조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지. 맞죠?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밥을 빨리 먹다가는 체한다. 어디입니까? 빨리 하는 요령 아시겠죠? 차이는 차기. 그죠? 구별이고요. 이거는 뭐다? 하지 말았듯이 뒤에. 그죠? 훨씬 편하죠. 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강조 하나 빼놓고 쉬었답시다.